안녕하십니까. 산야초TV 송준영입니다. 이렇게 깊고 높은 산에 계곡 물소리만 들리는 곳에서 혼자 산에 이렇게 오르고 있으니까는, 어이 미끄러라, 어이 미끄러. 정말 좋습니다. 좋다는 표현밖에는 더 이상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산에 오르니까는 빗방울은 떨어지고 물소리는 콸콸 흐르는데 산수국이 먼저 저를 반기고 있습니다. 자, 잠시 후에 좋은 소개거리가 있으면은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면서, 빗방울 떨어지니까는 카메라를 꺼 놓겠습니다. 이야, 저 천남성 좀 보세요. 천남성이 완전히 사람의 탈을 쓴 여우가 아니고 사람의 탈을 쓴 천남성입니다. 이야, 참 기가 막힙니다. 근데 저기 3인가 5갑인가? 일단 가봐야 되겠습니다. 3인지 5갑인지. 아, 5갑이네요. 보세요. 소문자 아이가 확실하게 보이죠? 소문자 아이라는 거. 겹치기로 나와 있습니다. 쭉 5갑이가 많으네요. 아이고, 이 아이도 오갑이고. 오늘의 목표인 삼의 딸을 봤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자, 와, 반갑습니다. 이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사구대입니다. 예쁜 딸을 달고.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이야, 반갑습니다. 우와, 사구가 딸 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진짜 더욱 반갑습니다. 자, 보세요. 아, 이 밑에 오행도 있습니다. 차선 같아요. 자, 어우, 반갑습니다. 자, 이 씨앗은 항상 두 알입니다. 요, 보세요. 두 알이죠. 어이, 이렇게 두 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주변에다가 다시 자라는 환경이 됐기 때문에 잘 자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묻어주고 다음 세대를 기약하는 겁니다. 자, 이 주변을 한번 잘 뒤져봐야 되겠습니다. 아, 오가피만 보다가 삼잎이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가꿉니다, 가꾸. 여기 보세요. 완전히 대문자 Y자입니다. 여기. 여러분 보시기에도 3이 맞죠? 자, 3입입니다. 여기는 가쟁이가 떨어졌네, 잎이. 또 멋진 님을 찾아서 이동해야 되겠죠? 자, 요거는 혹시 모르니까는
이렇게도 아, 잘 보는 사람들은 진짜 잘 봅니다. 아, 산 속에는 이미 아, 이렇게 버섯들이 많이 나오고 있네요. 이야, 이게 어? 서리버섯 마냥 이렇게 생겼네. 세상에. 땅느타리 같습니다. 땅느타리. 이야, 맞네요. 식용버섯인 땅느타리입니다. 이야, 대박. 어? 벌써 이렇게 땅느타리가 아, 땅을 뚫고서 많이 나왔습니다. 보세요. 오, 반갑습니다. 드디어 이제는 본격적으로 아, 본격적으로다가 버섯 산행은 돌입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목표가 버섯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또 전진을 합니다. 상구 하나 봤습니다. 상구. 아, 근데 아쉽게 딸은 없네요. 어, 여기도 있네. 우와, 여기 보세요. 여기도 상구 있습니다. 오행잎이 입장 하나가 이만습니다. 이만해. 야. 자, 보세요. 상구가 여기도 있고 어따고 아 여기도 있습니다. 삼구하고 갑구하고 같이 있네요. 이야 감사합니다. 아 오래간만에 심산행을 해서 그런가 아 감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딸 있는 걸 한번 열심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 여기도 땅나타래가 소담지게 솟아나고 있네요. 이야, 진짜 보기 좋습니다. 우와, 막 나오는 거 보세요. 보글보글하네, 보글보글. 땅나타래입니다. 물론 식용버섯이고요. 이렇게 산행하다가 버섯만 봐도 기분이 좋아지는 거는 저만 그럴까요? 아마 여러분도 보시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야 오늘은 버섯 산행을 하려고 마음먹은 게 아니기 때문에 버섯통을 안 갖고 왔더니 이거 진짜 아주 이 버섯만 봤었어도 대박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보세요. 전부 와 이거 내려가서 또 통을 그렇다고 갖고 오기도 너무 먼 거리고 아 다음을 기약해야겠습니다. 너무 길이 미끄럽습니다. 비가 와서 아 저 밑에서 봐서 아 3회 자퇴를 하고 있길래 신겹게 올라왔더니 자 첫남성입니다. 첫남성. 이야 진짜 아쉽습니다. 아 여기 비비추가 꽃을 피우고 있네요. 비비추입니다. 비비추. 아 물론 야생에서 이렇게 보는 거가 또 쉽지는 않지만은 아 보세요. 비비추꽃이 아주 예쁘게 폈습니다. 꽃을 하나만 놓고 이렇게 봤을 때에 꽃 모양을 잘 살펴보세요. 1월 비비추라고 하죠. 1월 비비추. 본 이름은 입장이 저기 키우는 것보다는 조금 약간의 모습이 비슷하면서도 다를 거예요. 1월 비비추입니다. 1월 비비추. 하지만 저는 여기서 올해 7월 달이니까 7월 비비추라고 해야지. 7월 비비추. 아이고. 7월 비비추입니다. 오늘부터.
다른 거가 다 그런 게 아니고, 얘만 7월 비비추라고 이름을 제가 붙여 놓는 겁니다. 자, 또 이동하겠습니다. 가파른 비탈길을 내려가는데, 조그만 빨간 딸이 보여서, 이렇게 보니까, 3구입니다, 3구. 보이시나요? 이야, 감사합니다. 자, 보세요. 3구입니다. 빨간 딸 위에 또 하나만 달고 있네요.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힘듭니다. 내려갈 길도 아주 위험합니다. 미끄러워서. 우와, 감사합니다. 어이구, 미끄러워. 자칫하면은, 엉덩방아 직석에 쪄야 됩니다.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천남성만 하도 많이 봐갖고, 왕짜증 날 뻔했는데, 보세요. 상구입니다. 이 아이도 지금 천남성이잖아요. 야, 감사합니다. 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쭉 한번 또 훑어봐요. 우선 채심을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좌우에서 보고서 내려온 겁니다. 우와, 3이 이렇게 있어야 될 자리에 천남성이 완전히 자리를 콱콱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 보세요. 이야, 모두 천남성입니다. 천남성 열매도 이렇게 새파랗게 있지만은 이제 가을철이면 또 새빨개지겠죠. 헛개나무도 안 보았는데 헛개 왜 자꾸만 보입니다. 삼이 안 보이고 삼과 비슷한 헛개 보입니다. 이야. 어느새 집신나물인 선악초가 꽃을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네요. 선악초입니다, 선악초. 집신나물이죠. 자, 잎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집신나물이었죠. 자, 또 이동하겠습니다. 작살나무 꽃이 이렇게 피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아리가 시방을 이렇게 메꾸 있네요. 사이질빵이죠, 사이질빵. 자, 보세요. 시방이 마치 할미꽃, 위령선하고 거의 또 비슷한 모습도 갖고 있어요. 자, 이제 다닐 만큼 다녔기 때문에 하산 모드로 다 해야 됩니다. 하산 모드로 다.